자, 반갑습니다. 자, 서민낚시입니다. 자, 오늘은 거제도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바로 화도에 돌아왔습니다. 아, 이 화도는 뭐 통영에 더 가깝고 그리고 뭐 한산도에 더 가깝고 그런데 지역상은 거제도에 있는 섬입니다. 아, 거제도에 있는 비밀의 섬, 그게 바로 화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아, 화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.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. 몇 군데밖에 없어요. 그리고 화도에는 뭐 마트도 없고 마트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은행 뭐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돌아오실 때는 다 준비를 해서 돌아오셔야 되는데 이런 섬 자체의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쓰레기를 갖다가 이분들이 처치를 못해요. 그래서 어떤 쓰레기든 여기서 저희가 사용한 쓰레기는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. 그게 정말 답입니다. 여기 뒤쪽도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좀 많은데 물론 뭐 어민들이 버린 것도 있고 그리고 검은 봉다리에 사서 버린 것들은 다들 낚시꾼들 그리고 여행객들이 버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감성돔 낚시로도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. 자, 그런데 여기는 뭐 다른 낚시를 해가지고 감성돔을 잡는 거는 잘 안 될 거예요. 뭐 알려진 바로는 여기는 무조건 장타를 쳐야 되고 그리고 카고 낚시를 해야지만 감성돔을 잡을 수 있는 곳. 대신에 수심은 꽤나 나옵니다. 그래서 어떤 고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도 이런저런 낚시 한번 해보는 걸 목표로 여기에 돌아왔는데 오늘 화도에서 또 즐거운 또 낚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. 자, 서민낚시 오늘 시작합니다. 네, 큰 입질도 아니고 아주 약은 입질. 왔어. 어떤 이것도 망치다. 다이 그러네. 다이. 야, 수심 2m도 망치. 5m도 망치. 화도는 아직까지 일주 도로가 전체가 개통이 안 됐는데 또 망치다. 이야, 오늘 내 영상에 망치 한 100마리 나오겠는데? 아, 망치가 쬐요? 오! 달달달달 거린다! 와, 감시는 아닌 것고. 이야, 아이고야. 오늘 먹을 거 없으면 망치라도 떠먹을까요? 예, 나도 망치다. 빠져붙다. 코미디 대행진 같아, 여기 지금. 인상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먹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고요. 근데 겨울에 망상어는 일단은 씨알 좋은 것들은 입 누른 거, 그거는 많이 먹어요. 아, 지금 망상어 지금 한 20마리에 지금, 어우, 사장님, 어우, 진올레미. 어우, 요거는 좋다. 어우, 사장님 축하드립니다. 와,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한 번에 보고 3마리. 와, 미치겠다, 진짜. 지금 거의 망상어, 보고. 사모님은 지금 보고, 지금 카드채비에 보고 3마리. 좀 쉬다 합시다. 아이고.
자, 바로 망시 튀김. 이게 뭐지? 뭐야 이거? 아, 튀긴다. 아이고, 맛한번 봅시다. 망시 튀김. 망시 튀김. 아니 뭐야 이거? 이거 제 포마시에가 왔어요. 아 이건 포마시에가 온 거? 아까 해 떠주고. 아, 아 너무 집 해 떠주고 어두운 멍게. 네. 그리고 요거는 망시 튀김. 네, 근데 진짜 이쁘게 됐네. 이게 지금 학꽁치 말린 거잖아. 아까 내 치즈 난 거 말려가지고. 와. 꼬독꼬독하게 딱딱하지 않게. 아 꼬독꼬독하게. 네. 다 먹었다. 야 이거는 뭐 이제 정말. 여러분들 네, 완전 맥주, 최고의 안주 중에 하나. 맥주 안주. 맥주 안주 중에 하나.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. 학꽁치는 학꽁치의 변화는 무궁무진하다. 그렇죠. 아 여보. 자 일단은 뭐 진학 씨는 포기. 뭐 계속 뭐 망상밖에 안 나와가지고 와 오늘 망상 한 100마리는 우리 저 팀이 100마리는 잡은 것 같아. 참. 자 그래서 자기 전에 잠깐 볼락 낚시 잠깐 해보고 잡시다. 와 힘들다 힘들어. 뭐 볼락 낚시인데 저는 이제 지렁이 사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왔다. 와 또 턴다. 와 또 털어요. 또 털어요 또 털어. 예. 우리 고마합시다. 자, 오늘 진짜 망상어만. 야, 겁나게 자고 갑니다. 아, 오늘도 일찍 자고, 내일 이제 또 아침에 또 첫 배로 나가가지고 또 다른 포인트 한번 또 가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어종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망상어 진짜 100마리 잡고 가는 걸로 끝냅시다. 자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